쇼화 TV. 이곳은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입니다.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인데요. 어제 제가 금동계곡 리뷰를 하려고 인천에서 오후 4시에 출발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산정호수 밤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밤 10시에 산정호수 이곳 주차장을 도착을 했는데요. 금동계곡은 차박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금동계곡 위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도로 옆에 중간중간 한 두 대씩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비좁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금동계곡 가실 분들은 내비, 저도 이제 처음 내비를 치고 갔는데 왕방계곡을 지나서 금동계곡을 갔는데요. 완전 산 정상을 넘어야 됩니다. 좁은 도로로요. 저는 제 카라반을 끌고 못 모르고 초행길이라 그 길을 넘었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거기에서 차가 한 대 내려오면은 빗길 자리도 없는데 완전 그냥 까딱고개인데 카라반 달고 간신히 올라가가지고 마침 또 차 한 대가 지나와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서버리면은 출발이 안 될 정도로 완전 까딱고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금동계곡, 포천에 있는 금동계곡 가실 분들은 내비에 왕방계곡을 지나게 되면 절대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금동계곡은 차박 노지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12개울 쪽으로 가봤는데 그것도 역시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경반분교라고 있는데 그것도 차박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요. 그래서 헤매다가 백운계곡으로 왔습니다. 백운계곡으로 왔는데 백운계곡 주차장도 낮에는 주차가 가능한데 밤 8시 이후는 흥룡사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밤 8시 이후에는 주차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차박, 스텔스 차박도 힘듭니다. 백운계곡 참고해 주시고요. 백운계곡 가실 분들은 절대 차박이 안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당일 코스로 피크닉으로 물놀이 가시는 건 추천드리지만은 차박으로 백운계곡은 가면은 주차장에서 스텔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산정호수로 왔습니다.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인데요. 이곳이. 그래서 어제 밤 10시에 이 산정호수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하룻밤을 묵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스텔스로 카라반을 견인차에서 떼지를 않고 하룻밤을 묵었는데요. 하동 주차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폭포가 멋지게 이게 나옵니다. 작년에 이제 어떤 유튜버 분들이 이 하동 주차장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노지에서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캠핑을 금지가 됐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 노지로. 그래서 산정호수에 또 오시는 분들도 이곳 믿고 오셨다가는 또 큰일 납니다. 이곳이 작년까지는 이곳에서 노지 차박 캠핑을 이제 했었던 장소인데 지금은 플라이닝 드론 교육장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곳은 차박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캠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플라잉 드론 교육장 해가지고요. 여기는 빅토리 드론 무인 항공 교육장입니다. 캠핑카 텐트 취사는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붙어 있네요. 작년까지는 이곳에서 노지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산정호수. 근데 지금은 캠핑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뭐 관광으로 이제 오시면 몰라도 차박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포천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었고요. 이 주차장에 화장실도 잘 돼 있습니다. 백운계곡도 스텔스 차박도 안 되니까 당일 코스 피크닉으로 물놀이 가시고요. 산정호수도 노지 차박지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낙천지 폭포입니다. 낙천지 폭포. 폭포는 멋있는데 물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하동 주차장에서 산정호수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조금 가파르네요. 아이고, 평소에
등산이나 운동 안 한 분들은 숨이 할딱할딱 하겠는데요. 아, 이곳이 산정호수입니다. 이건 인공폭포가 아니네요. 이게 산정호수입니다. 산정호수인데 물이 많이 차면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폭포네요. 시간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태극길로 쭉 한 바퀴 돌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게 폭포 시작되는 거. 지금까지 호천 산정호수에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